따라하세요. 고해의 현해탄을 건너 가나안 복지로. 김진원 목사님과는 중고등부 시절 같이 자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셨고 저희 아버님의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한경진 목사님보다 저희 아버님을 더 존경하죠. 한 이틀 전에 썼습니다. 이제 한 이틀 후에는 우리 신학교 동창인 90세 난 동창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축하 헌신을 또 하게 했는데, 해외에서 남송을 해보면 구동 자세가 제일 좋아요. 움직이지 않고 자세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인생이 달라져요. 페이스북에 매일 제가 시를 올리는데 극단의 생각을 짚고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축하 헌신 좋은 나무 교회 산승 박재천. 좋은 나무는 겸허하니,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은 나무, 나는 없다 그런 뜻이다. 좋은 나무는 겸허하니 나무 스스로 없는 듯 존재합니다. 나무 좋은 나무는 향기로운 나무 가까이 갈수록 향기로워라. 좋은 나무는 묵상하는 나무. 비바람 불어도 하늘을 향해 묵상의 팔을 뻗어 올린다. 나무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열매의 나무, 나무의 십자가, 고난의 향기 보혈로 꽃 피우고 부활의 열매 맺으리라.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 나무 자신도 안 나무란다. 이 좋은 나무 교회 찬양 말씀 기도 샘솟듯 솟아 흘러 온 우리에 퍼지어라. 마지막 한 줄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영원한 좋은 나무 교회. 영원한 좋은 나무 교회. 길이 길이 빛나리라. 길이 길이 빛나리라.